안녕하세요. 보이프렌드입니다. 네, 오늘은 네. 형들 세 명이 이렇게 모였네요. 아, 여기 먹자 뭐, 먹자. 여기 어디야? 여기는 한강에 왔어, 우리가. 한리버. 아, 오늘 미세먼지도 많은데. 한리버. 한강에 왔는데. 나쁨. 야, 근데 진짜 좋네. 아, 사람들도 많아요. 좋다. 제가 또 이제 엉아지를 또 기획 한 번을 해 봤어요, 제가. 또 네가 한 거야? 네, 제가 확실해? 거짓말 치지 마. 내가 한번 엉아지 해봤습니다. 엉아지. 네. 이거 근데 어쨌든 따라한 거잖아. 어떤 거예요? 보호지. 아닙니다. 따라한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않아요. 살짝 멀리서 찍어도 이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강인지 뭐 어디 집 마당인지. 이 뒤를 살짝 넓다? 뒤를 열어버리자. 한강처럼. 한강을 한번 보여줄까? 봐. 봐. 이게 강 안 보이고 여기 한강입니다, 여러분. 한강. 이렇게 여기 VIP, 한강 VIP. 텐트. 텐또. 우리는 한강입니다. 야, 여기 진짜 뷰가. 저게 무슨 대교죠? 양화대교인가요? 양화. 우리 집은 저 무슨 대교예요? 있었지. 뭐뇨? 반포대교. 아니, 뭐뇨? 방배대교. 어? 마포대교에 와 있네요, 여기. 와. 이렇게 우리 뭐 하시나. 다시 이렇게 돌려봐요, 잠깐. 돌려봐. 아, 이거 진짜 좋다. 아, 정말 좋은데? 우리 집에. 그러니까 우리 밥 먹을까요? 우리 먹기 전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은 여기서 푸드파이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이쁘다. 먹방! 이렇게 하니까 이쁘다. 수준을 넘어선, 먹방을 넘어선 파이팅, 푸드파이터. 아, 좋아요. 오늘 준비한 음식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파이팅 있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파이팅 있게. 일단 이거부터. 예, 이거. 일단은 빠질 수 없죠. 네. 치킨! 그렇죠, 치킨이 있어야 돼요. 치킨과 그리고 치킨 무. 아, 치킨을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아, 그쵸. 네. 치킨! 2차 있어. 아, 2차! 이건 뭐야? 이거 뜯어봐. 아, 족발. 또 이거, 이건 뭐죠? 세 번째. 이 순대. 이 순대. 아, 좋아요. 떡볶이. 야, 이거 아직 음식들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상이 너무 조그마다. 네, 제가 먹방을 진행하면서 음식을 더 채워 넣을게요. 족발. 여기 족발도 있어. 족발. 여기 튀김 있어. 튀김. 튀김도 있어요. 튀김도 있고. 그리고 라면도 사오라 그랬어요. 오늘은 푸드파이터 한강에서 진행하는 이거 다 먹도록 할게요, 오늘. 조금씩 한번 먹어보면서 여러분들과 수다를 한번 나눠보죠. 치킨 손으로 먹어야지. 여기 민트슈 가져왔어. 네. 우와, 센스. 나 이제 방송 보면 나중에 짭짭짭짭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위해서 네. 3일 동안 굶었어요. 그쵸? 나 정민이 안 굶었구나. 그런 거 없어. 형 굶지 않아요. 나 또 참기 너무 춥다. 근데 향이 네, 너무 춥다고. 바닥에다 놓고 먹었다, 그냥? 응, 다 없어. 바닥에다 싹 깔아놓고 먹자. 이거를. 네가 까는 거야? 네. 이게 제대로 까놓고. 뭐야 이거? 거기 또 있지 뭐. 호스도 있지. 많잖아 거기. 다 줘봐요. 그건 뭐야? 족발. 아, 보쌈. 그 보쌈도 있고. 다 깔아봐. 여기가 이제 일단 까? 다 까버려. 까. 족발. 와, 대박. 야, 주먹밥 이거 뭐 그거 없어요? 그거. 여기 조물조물. 그냥 먹으라고? 젓가락 하나 또 있어요? 하늘지 마세요. 가족. 감사합니다. 이거 조물조물 해야 되는데 이거 주먹밥. 이거 콜라 없나? 야, 김치. 아니 사실 이렇게. 한강에 제가 자주 오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날씨는 진짜 없어요, 잘. 그쵸. 이렇게 네. 날씨가 좋은데 미세먼지가 많은 건 없죠. 그런 날은 흔치 않죠. 음식감도 미세먼지를 있냐? 예. 네. 근데 날씨가 좋으면 미세먼지 괜찮아요. 맞아요. 특히. 집에서 우울한 것보다 없죠. 양파도 있네. 진짜로 양파 시켰습니다. 와. 어, 나 보기만 해도 배불러. 다 형이 시킨 거예요? 네. 다 드실 수 있어요? 다 먹어야 돼. 우리의 목표는 한 시간에 이거 다 먹어야 돼. 아, 그럼 이거, 이거 먹기만 해도 한 시간에 못 먹을 것 같은데? 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많아. 현성이 형은 한강 자주 와요? 아니요. 나는 세 달 동안 한강에 맨날 간 적 있어. 아, 언제? 낚시를 위해. 아, 낚시에 나... 빠져가지고. 아 맞다. 낚시하려고 왔었는데 세 달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지. 한창. 그래서 새벽에도 와봤고 저녁에도 와봤고 이 시간에도 와봤는데 한강이 제일 좋을 때는 그때야. 딱 해 질 때쯤에 선선하게 이렇게. 그치, 노을 질 때가 가장 좋죠. 그 지금 시기가 제일 좋은 게 지금 모기가 없거든. 근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어? 이거 김치 없나? 우쌈김치? 힘들어. 까야지. 이거 다 까야지. 여러분들 음식 보이시죠? 이게 3인분입니다, 3인분. 저희에게는. 우리 내가 라면도 시켰어. 네, 아직 음식들이 다 안 나왔어요. 원래 한강에 오면 뽀글이 꼭 먹어야 돼. 뽀글이 맛있죠. 뽀글이는 꼭 시켜야 되고. 야, 족발 이거 100짜리 시켰나? 뭐? 무슨 일이야? 어이구? 바람인가? 아, 오늘 바람이 좀 세서. 바람이 좀 세네. 아, 난 치킨이 진짜 맛있다. 근데 난 먹어보고. 근데 이거 보고 있으면 나 너도 먹방 많이 보. 네, 먹방 보죠. 먹방 보면은 방금 전에 밥 먹었어도 배고파지잖아. 그러니까 이 맛있게 먹는 방법이 또 있어요. 맛있게 먹어줘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런 경치 보면서 먹는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이렇게 많이 시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메뉴를 못 정하시잖아요. 이거 보고 이제 먹고 싶은 거 하나 시키면 돼요. 보쌈도 있고 족발도 있고 김밥도 있고 떡볶이 있고 주먹밥 있고 순대 있고 치킨 있고 막국수 있고 전부야. 야 이거 떡볶이 진짜 맛있다. 어, 무말랜. 아 진짜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곁에 있어요. 정민이는 이게 제일 행복이지? 아 저는 먹는데. 근데 또 오늘 많이 먹어둬야 되는 게 우리가 내일 모레 이제 팬미팅을 하니까 그쵸 체력적으로 체력을 또 보충을 해야 돼.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많이 힘들지. 그래서 많이 먹어둘게요. 이 카메라가 멀어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나봐요. 아 그래요? 목소리를 좀 크게 해달래요. 아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와서. 그럼 일로 주세요 카메라. 자, 아. 자, 막국수. 거의 나 개인 느낌일 것 같은데? 아니야 되게 예쁘게 나와. 어때 이렇게 하면 바람소리 잘 안 들어오죠? 국산김치. 국산김치가 이게 메인인데? 무말랭이. 오, 오케이. 어. 이렇게 하면은 괜찮죠? 어우 딱 좋은 것 같아. 바람이 갑자기 많이 부네.
진짜 나도 이렇게 많은 메뉴를 시켜서 먹어본 건 처음이야. 한강에서요? 아니 평소에도? 평소에 이렇게까지 3명이서 시켜 먹을 일이 없지. 그럼 음식 한번 봐. 이거 보세요. 근데 오늘 현상이 생일이네. 그냥 생일상. 아 생일잔치구나. 아 미개하는구나. 아 생일잔치 미개하는구나. 아, 제가 어떻게 이거 하고 노래방 가나요? 아 노래방 한번 노래방 갔다가 PC방 쏘고 갔다가. 라면 쏘세요. 아 마지막이지 저녁이. 네. 몇 살 되세요? 올해 25입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정민이 왜 그걸 안 먹어요? 못 먹는 척 하는 거지. 아니요, 지금 카메라 있어서 지금 이거를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 고추 매워. 매운 거 좋아하잖아. 오 진짜 진짜 매워 고추가. 살짝 이렇게 앉을까요 저희? 이렇게. 그래서 카메라 여기다 두고.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됐다. 이게 낫나? 이게 나아요? 우리가 뭘 먹는지 모르잖아. 라면이다. 라면. 무슨 라면이야? 아, 콜라다 콜라. 신라면. 신라면. 그게 없어가지고. 아, 매니저 목소리 특별 출연. 어우. 어. 콜라까지? 아 여기 무슨 텐트가 좁아. 라면. 먹을 게 더 많은 것 같아. 음식 때문에 텐트가 좁아. 라면까지. 여러분 한강 오시면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음식 때문에 텐트가 좁을 때까지. 동면 빨리 먹어야 돼. 네 먹을게요. 아닌데 정민 지금 입맛 없는데. 아니야. 아니야? 입맛 없는 적 없잖아. 입맛 있어. 야 라면이 진짜 대박이다. 역시 야외에서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 역시 라면은 밖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나 라면을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 너무 맛있는데 이거 네 거야? 뽑았는데 먹는 거 아니야? 네. 어우. 어우. 자 이제 여러분 주먹밥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어우. 주먹밥 좀 제주해 주세요. 아이고. 야무지게 만들어드릴게요. 요것 좀 치워서. 자, 됐다. 떡볶이. 나 오늘 통 집합이다. 현성이 형이 살짝 여기 안 들어오면 되겠다. 오케이. 치킨. 구도 잡기가 어렵네요. 자 어떻게 크게 만들어드려요? 작게 만들어드려요? 이렇게 하면 딱인데. 원하시는 크기 있으니까. 나는 주먹밥은 괜찮아. 뭐? 응? 어? 응? 오케이. 주먹밥은 오 좋아 좋아 좋아. 내가 너무 부를 것 같아. 밥을 먹어. 좋아 좋아 좋아. 요거는 특별 출연해야겠다. 뭐? 검정망. 와 땀난다. 엄마? 그럼 라면을? 날씨가? 더워? 한강에 사람 진짜 많아 근데. 근데 생각보다 라면 냄새가 제일 진하다. 라면에다 겉절이 김치를
유조물 냠냠. 뭐? 진짜 행복하다. 아. 뭐야? 신나면 블랙이었나? 약간 이게 사골 나만 땀 나냐 지금? 아 근데 더워. 형 라면 먹었는데 더 더워. 형 어제 좀 덥게 입었어요. 그 뭐야? 흥분해서 먹어. 현성아 너 왜 이렇게 안 먹어? 나 지금 주먹밥을 만들고 천천히. 막둥이들 구호즈 어제 했나요? 엊그제 했나요? 엊그제? 엊그제 어제 엊그제 어제 하지 않았어? 엊그제 했나? 네. 엊그제 했나? 친구들은 되게 힘들게 했던데 돌아다니면서. 어, 나 땀이 왜 이렇게 나는 거야? 매운 거 먹어. 오늘 옷이 좀 더워요. 오랜만에 외출해서 덥겠다. 덥겠다. 덥겠다 동현이 형. 진짜 지금 너무 행복하다. 맛있네. 가끔 이렇게 나와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먹으면은 금방 100kg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시간 문제다. 자, 만들었어요. 주먹밥을. 먹어요. 시식. 아, 동현이 안 먹는다고 아까 했어. 안 먹어. 그냥 만들었으니 하나만 먹어볼게. 주먹밥을 거의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만들어. 아, 원래 이게 잘 뭉쳐있어야지 씹는 맛이. 으깨지면 입에서 안 으깨져. 너무 딱딱하게 만들어. 아니, 저 식어서 그래. 와, 진짜 맛있다. 저희 딱 정말 죄송하지만 5분만 먹는 것에 집중할게요. 5분만? 끝날 때까지 집중할 건데? 너무 맛있어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죄송해요. 그니까. 어, 뼈 여기다 버려. 뼈 여기다 버려. 어, 땀이 왜 이렇게 나지? 바람이 많이 부네 오늘. 아. 이제 여름이 올려나 봐. 이제 곧 여름이. 이제 곧 여름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유를 이렇게 많이 먹고 다이어트를 해서 여름에 몸짱이 되는 거지. 정민아! 기대해도 돼? 좋아, 좋아. 정민이 다이어트 시작? 오, 뭐 청소기야? 아주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아. 치킨. 아. 치킨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진짜 맛있다. 아, 라면 아주 칭찬해. 맛있다. 기회도 걷어주세요.
그래 이제야 좀 한강 같아질 거예요. 한강 같아질 거면 저기를 길을 걷거든. 보세요. 어, 매일 특별 주면 한강 같지 않아요 이제? 좀 약간 옥탑방 느낌이었었는데 지금은 좀 딱 이렇게 펼쳐진 게 이제야 한강 같네. 아, 이 경치를 왜 안 믿었어 사람들이 한강인지? 아, 이 경치를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아쉬웠거든요. 근데 아 이제야 좀 한강 같습니다. 뭘 먹을까 정말 행복한 고민이야. 그러니까 젓가락을 딱 들으면 뭐 먹지? 너무 많아. 난 사실 오늘 치킨만 먹는 줄 알고 있어. 나는 라면, 뽀글이. 나 오늘 치킨만 먹으려는데 내가 딴 거 다 시켰어. 역시 배부르게 먹어야지. 이렇게 나왔는데 행복하게. 그럼 밥 먹고 이제 나 물에 한번 들어가야지. 아, 수영 아! 한번 하고 낮잠 좀 자다가 네, 연습하러 가요. 수영복 가져왔어? 아이 뭐 그냥 들어가면 되죠. 너 그냥 막 그냥 들어가? 우와 낮잠 좀 자다가요, 여기서. 전원이 찾았습니다. 연결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도 우리가 되게 부럽겠다. 여러분들 티저 봤어요? 여비 아, 티저 어제 나왔었는데. 티저가 나왔죠. 아주 아련한 컨셉. 네.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덥스텝이라고 뻥을 쳤지만 그 또 나와요, 브릿지에. 덥스텝이. 정민이가 편곡했습니다. 후렴구가 이제 트로트고요. 브릿지에 이제 덥스텝으로 갔다가 마무리 EDM. EDM. 여러 장르가 섞였네. 네. 근데 이번 노래가 정말 좋죠. 아련함의 끝판왕. 이번 노래 이후로 다시는 아련함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 저요? 그 정도로 아련한. 이번 노래 이후로 좀 신나는 걸 도전해보고 싶어서 아련한 모든 걸 다 넣었잖아 이번에. 그냥 오늘 이 날씨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여우비라고 해서 꼭 비 올 때 들으실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여우비니까 해가 쨍쨍할 때 들어도 되고 비가 내릴 때 들어도 되고 해가 쨍쨍한데 비 내리는 날 들으면 최고인데 그런 날이 1년에 한두 번이 없으니까 거의 없죠. 아예 없을걸요? 여우비 오는 날 들으면은 큰일 나지. 그때는 진짜 감정을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나요. 감정 폭발하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고 막 그런 기분이 드실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 그냥 아무나 친구들한테. 옛 여인. 옛 여인. 근데 이게 가사가 또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았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들으실 때 솔직히 웃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가사 쓰다 막 울었거든요. 그쵸? 막 울면서 짜 막. 아 그쵸. 그쵸. 볼펜 잉크가 다 마르기도 전에 제주도 밤바다를 보면서 막 예. 울면서 막 물 멈추지 않았어요. 어 근데 배부르다. 너무 맛있었다. 아니 이제 반 정도 먹었어. 오! 와 바람 진짜 좋다 오늘. 바람이 그냥 오늘 진짜 시원한데? 아 감사합니다. 딱 한 시간만 누워있다 가죠. 딱 한 시간만 먹고 딱 한 시간 자고 한 시간 자고
그리고 가는 거지. 아 진짜 행복하겠다. 뭐? 이거 먹고 소화시킬 겸 한 바퀴 돌아야겠다. 네 그냥 그 저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먹을까? 그래도 그대로 펼쳐놓고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한 바퀴 돌고 오자. 아직 안 먹었어? 그럼 다음 첫째 먹어? 네. 아니, 빨리 먹어야 돼. 네. 빨리 먹겠습니다. 어우, 진짜 맛있게 먹는다. 진짜 맛있게 먹네, 아주. 치킨은 이렇게 먹는 거다, 이번에? 좀 보여줘봐, 치킨 먹는 거. 저는 카메라 보고. 빨아먹으면 안 돼, 뼈. 너무 빨아먹었네. 또 있어. 세상에, 너 이거 다 줄게. 세상에 하나 남은 닭다리처럼 먹지 마. 아, 행복합니다. 현석이가 너무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안 먹어, 오늘? 나 계속 먹고 있어. 밥 먹고 왔지? 밥을 먹고 왔대. 아. 밥을 먹고 왔어? 먹고 오면 어떡해. 이거 먹방 브이앱인데? 밥을 먹고 밥을 먹고 오셨어요? 밥을 먹고 와. 밥을 먹고 와. 뭐 드셨어요? 오시기 전에 간장 계란밥에. 간장 계란밥. 까지 흡입? 아 흡입? 아주 맛있어요. 어 보쌈 흡입? 보쌈을 보쌈을 막국수에 싸서 흡입? 막국수에 해서 그래서 이거 겉절이도 하나 올리고 겉절이 하나 올리고 이거를 올리고 그다음에 떡볶이 우뎅도 하나 올리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 올리고 그다음에 순대도 하나 올리고 그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게 오위일체. 이렇게 해서 한 입에 정민이의 먹방 맛이 어때? 막 모든 맛이 막 입안에서 막 춤추지. 막 입에서 춤을 춰 음식들이 막. 그 이제 빨리 춤춰봐. 서로 내 맛을 알아줘 하면서 나는 우뎅이야 나는 순대야 하면서 서로 내 맛을 알아줘 서로 막 싸워 막 안에서 내가 혀를 차지할 거야 내가 또 맛있어 이러면서 와 멋지네 맛있어요 야 멋진 표현이었다 조합 좋았지 방금 조합 좋았어요 다음 조합 가볼까? 살짝 살짝 발라가지고 형이 하나 만들어줄게 봐 정민이를 진짜 맛있게 위한 만들어줄게. 정민이의 위한 김밥이 있어. 김밥 위에다가 보쌈을 하나 올려. 초밥처럼. 아. 하나 올리고. 보쌈 초밥. 그 다음에 응. 이것도 하나 올려, 이렇게. 후추. 후추를 올려. 그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싸. 김치로. 싸고. 이거를 떡볶이 국물에 살짝 찍어. 그 다음에 먹는 거. 한 입에 먹어. 오호! 야, 이건 어때? 이 조합은 어때? 난 이건 내가 똑같은 표현 나오면 안 돼. 똑같은 표현 나오면 안 돼. 그럼 다른 표현 가야 돼. 이건 맛 좀만 더 느껴봐. 야, 뭐야? 이 한강 공원에서 자란.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거든요 지금 공원에서 뭐가 자라? 흙의 기운을 받은 그런 채소
그런 배추를 만든 한강 그렸어 이거? 한강 배추야? 한강 김치. 한강 김치. 아래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이거. 아 이렇게 밑에서부터 돼지에서부터 돼지의 맛. 돼지의 맛. 아 정미 오늘 돼지. 정미... 아 네, 돼지의 맛. 잘못 배웠다. 어? 아니야. 돼지의 돼지 말 돼지의 맛. 돼지. 돼지야. 어. 돼지의 맛. 아 돼지야. 자, 먹었으면 한 바퀴 돌까요? 어때요?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야 이 불려 자유로 알겠다. 좀 먹. 나 뭐야? 에. 매니저님 족발 드릴게요. 족발. 아이 우리 매니저님 많이 드셔요. 뭐 뭐죠? 치킨 줘요? 아 치킨이 먹고 싶었구나. 자 이거 세 조각밖에 없지만 너무 편해요. 뭐 몇 개 있으면 이거 봐. 야! 야! 아 너무 편한데 진짜. 아니 있는 건 상관없고 편한 건 상관없고 댓글을 읽으라고. 동현이 형 화장실 갔어요. 지금 들어오신 분도 계실 텐데. 황사래요. 어제 아 날씨 근데 좋은데? 어제 날씨를 찾아봤거든요. 황사 아니야. 내가 아니면 아닌 거야. 오늘 날씨 좋아. 혹시 어제 먹었어? 뭐? 아니야? 먹은 줄 알았어. 한성 오빠,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먹은 거 같은데요 저기요? 아니 아니 안 되겠어요. 아 지금 이분 좀 드신 거 같은데? 아 근데 좀 놀라웠던 건 이 시간에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 진짜 없을 줄 알았거든요. 아, 솔직히 진짜 막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아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 많네. 어차피 날씨가 좋으면 다들 누워 계세요. 여기 지금 솔직히 앉아 계신 분이나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안 보이고 없고 다들 이제 누워서 다 이렇게 텐트에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편하게 계시네요. 해외에 계신 저희 많은 팬 여러분들도 한국이 이렇게 좋아요. 놀러 오시면 한강을 꼭 한번 이렇게 와보세요. 아 배부르다. 정말 배부르다.
자, 어느새 또 제 개인 방송이 되었네요. 나 방청객 리액션 해드릴게요. 아, 오늘은 먹방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형들이 먹다 남은 음식 먹방을 한번 다시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주제 먹다 남은 음식. 그래요.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남이 먹다 남긴 거? 바로 그거죠. 원래 이제 다이어트 할 때나 살 뺄 때 남이 먹다 남은 거. 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아는 사람이 먹다 남은 거, 모르는 사람이 먹다 남은 거 뭐가 더 맛있어요? 옆에서 보고 있다가 남은 거. 그게 제일 맛있어요. 이 한강 뷰가 너무 좋아. 뷰가 도현이 형 진짜 화장실 간 거 진짜 리얼로 귀 뛰어온다. 저 멀리 오는 거 잡아줄 수 있나? 귀 뛰어오는 거? 아, 뛰다 마셔. 야, 뛰다 말았어요. 빨리 사라지. 갈매기들이 있네. 여기 한강에 갈매기도 있어요. 갈매기 잡으러 갈까요? 갈매기 왜 잡아? 우리 이제 형 인사하러. 이제 비 오면서 다시 먹는 거야? 인사하러. 2차전 이제 시작하는 거야? 먹어야지. 갈매기들한테 인사하러 가야지. 저기에 되게 좋은 거 하나 있는데. 뭐? 발 담그러 갈래? 시원하게. 나 아까 보긴 봤는데 저 발 담궈도 되는 거야? 발을? 저는 알레르기 있어서. 알레르기? 네. 나 자전거 타고 싶다. 2인 자전거. 돼지야. 왜 돼지고? 돼지야. 2인 자전거 타고 싶다. 아까 타는 사람 봤는데. 다 먹었어? 네. 너 먹어도 돼지야. 어? 아니야, 이거 지퍼 아니야. 단추. 단추예요. 아니래요. 이거 지퍼 아니에요. 단추예요. 여러분, 단추 잠긴 건데. 여러분들 근데 거기 왜 보시는 거예요? 아니 뭐 자야 너무. 나 갑자기 부끄러워질라 그래. 여러분들 지퍼 쪽을 왜 보시는 거예요? 나 방송 이러고 해야겠다. 지어낸 거지? 아, 댓글에. 왜? 퍽 맞으면서. 야, 근데 진짜 이거 그림이 너무 예쁘다. 아,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있었구나. 이행 왜 뒤돌아 있어? 나 부끄러워서. 부끄럽대 여러분. 그래서 형이 또 하나 만들어줘. 형이 쌈 하나 싸줄게. 아, 아 왜? 하나만 싸줄게. 토할 것 같아. 아, 하나만 먹자. 아, 못 먹어. 형이 싸주는데 넌 진짜. 야, 형의 사랑을. 있어. 보쌈한. 저도 맛 교환식. 나도 그러면. 나도 사랑을 듬뿍 담아서. 하나 하나. 우리 서로에게 서로가 한번 할까? 손 씻었어? 둘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아니 난 괜찮아. 난 너무 배불러. 그러자. 한번 아니야 못했어.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한번 해. 한번 해야지. 현성이 형은 운동하니까 채식. 죽일까? 서로에게 서로가 한번 해요. 서로에게 서로가 하나씩 해야지. 근데 진짜 맛있게 싸줄게. 난 난 깻잎으로 싸줄게. 너 장난치지 마. 아, 먹고 와주고 장난치는 거 아니랬어요. 진짜 맛있게 싸줄게. 이렇게 넣고 김치도 하나. 야, 이거 조합이 이게 참
이게 보쌈이 아주 진짜 많아. 이거 안 다친다. 내가 먹고 안 다쳐. 엘리베이터도 사람 많으면 안 다쳐요. 오, 야, 오, 좋은 표현. 이거 이제 다쳐. 아, 다쳐요. 다치고. 와, 만 원이네, 만 원. 이게 짱 돌려. 다치. 저희 이렇게 빨리 싸줘. 있었어? 네. 저 진짜 맛있게 싸. 나도 진짜 맛있게 싸. 이게 5대 영양소가 다 있어.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어. 라면을 넣어. 라면을 넣어야. 진짜로 꿀맛이라니까. 모르지. 여러분 쌈에 라면 싸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자, 이제 한번 시식을. 자, 정민이 한번 먹어봐. 제가 그 배경음악 틀어도 돼요? 아까 연결했던데? 오래 걸리니까 뭐에다가 연결해? 네 걸로? 내 거 연결해볼게. 배경음악 어떻게 해? 아이, 잠시만 기다려. 다른 담소를 나누고 계세요. 아니야, 아니, 이건 다 네 거야. 이거를 그러면 좀 동안 조금 더 추가해볼까? 이거 이 사람이 살이 빠지니까 음식이 내가 조금 느끼할 수도 있으니까 치킨 모자를. 블루투스 그냥 되는 거야. 순대도 하나 넣고. 순대도 하나 넣고. 아, 밥이 빠지면 안 돼. 이거 반 잘라, 반 잘라. 그냥 입이 크니까 들어가 버려. 우와! 자, 연결 준비되었습니다. 연결하는 동안 두 개 추가했어. 너 괜히 연결했어. 이거 먹을 수 있어. 아, 해봐. 아, 입 크게 한번. 아, 된다, 된다. 아, 가능해. 충분해, 충분해. 안에 많이 넣었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비주얼은 좋죠. 저는 이렇게 라면 비주얼. 그러면은 나부터 하나 줘봐. 나는 진짜야. 바보에게 바보가. 피지. 나는 진짜 맛있는 느낌. 안 돼요. 그렇게 눈빛이 보면 안 돼. 아니, 난 진짜 맛있겠었어. 너무 눈빛이 없어요. 난 먹을 수 없을 수가 없어. 너는 돼지에게 돼지가. 이거는 한 10가지 음식이 내가 더 맛있지. 저요! 아니요, 저요! 아니, 접니다, 이거. 저요! 아, 지금 뿜을 수도 있으니까 좀 웃기지 말라고. 꼭꼭 씹어야 돼. 애들이 싸워하는. 지금 싸우고 있어. 저요! 아니요, 전데요? 아니, 전데요? 이러고 있잖아. 어때? 아니, 말 못하지, 지금. 아니, 씹어야 돼. 아, 일단 너 먹고 해. 천천히 해, 천천히. 아, 천천히 하란다. 아니, 너 먹으라고, 일단.
아직도 한 8번째 친구 만나고 있지. 보내주신 이 사람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 겁니다. 이제 9번째 친구 만났네. 나 이제 목숨을 걸고 세상 앞에서 지켜낼게요. 이제 8번째 친구 만났어? 몇 번째? 9번째. 어휴, 파리. 화장실. 어? 화장실. 화장실 간다고? 응. 안 돼. 안 돼, 안 돼. 다 먹어야지. 먹겠어. 바보가 바보에게 묻는데. 돼지가 돼지에게. 먹으면은 1년이 잘 풀릴 거야. 아, 진짜 먹을 수 있어. 진짜 먹을 수 있어. 먹어야지. 지금 이거야. 여러분은 보이시지 않겠지만 정민의 눈빛이 굉장히 절박해요. 먹어야지. 상처받을 수 있어. 아, 소화돼요. 동주가 도망가지 마! 화장실한테 그거 왜 들어? 쟤 왜 저러지? 아, 동현이 형이 사랑을 못 받았네. 아, 시원하다. 콜라랑 그냥 생겼어? 네, 아, 아, 시원하다. 여기도 있어, 콜라. 네. 아! 맛이 어때? 아! 입술 찢어진 것 같은데? 아, 입술 터졌어요. 저거 먹다가. 벌리다가? 네, 먹다가 터졌어요. 근데 맛있지. 진짜 10가지 친구들이 많아. 이게 다른 세상을 한번 보여줬어요. 누가? 음식들이? 형이. 내가? 네. 나 음식 먹다 사람이 이렇게 황홀할 수도 있구나. 황홀했어. 마치 노을이 보이더라고요. 그 음식 좀 더 남은 또 한 번 할까? 목이 막혀?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아, 낚시하고 싶다 여기. 아, 낚시하고 싶다는데. 여기서 낚싯대 탁 던져서 놔두면 장어도 잡혀요. 장어? 아니, 잡는 거 봤어. 나 한 번도 못 잡아봤다니까? 3개월 동안 다녔는데. 근데 아저씨가 그랬는데 한강 장어가 진짜 좋대. 왜요? 한강 장어가 장어 중에 제일 좋대. 진짜 맛있대. 내 얘기 들어? 얘 지금 또 BGM 고르려고. 뭐가 넘어졌어? 아, 아, 더 찢으면 안 돼요. 찢어졌는데? 뭐지? 아니, 너무 찢어졌어. 아하하. 뭐가 넘어진 거 아니야? 너무 찢어졌어. 아니, 더 찢으면 안 된다고요. 이게 너무 찢어. 아니, 이거 원래 찢어진 거라니까요. 아니, 너무 찢어진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댓글을 한번 볼까? 너무 우리끼리 놀았다. 그니까요. 아름다운 오후에요. 소리를 좀 줄여. 우리 말소리가 안 들리네. 그냥 꺼, 노래. 아, BJ 필요해. 아, BJ. 싸우지 말래. 근데 싸웠어? 와, 너무 찢어졌잖아 여기가. 형이 이렇게 벌리니까 찢어지지. 멍 들었는데? 넘어졌어. 아. 아, 우리 음식 다 먹었어요 이제. 끝. 족발 다 먹고 저거 다 먹고 지금 거의 한 8인분은 먹은 것 같은데. 너 잘 먹었냐? 저 되게 잘 먹었어요. 치킨도 많이 먹고, 떡볶이도 나보고 이거 바지를 꼬매달라는데 이거. 꼬매래. 바지. 꼬매. 왜? 너 잡고 있어야지. 아니 근데 원래 이런 거 같은데. 현성 오빠 윙크 주세요.
저 진짜 더워요 지금. 아. 너무 더워 지금. 링크했어? 했어요. 근데 여기 다 이쁘게 나온다 되게. 정민이만 되게 왜 슬프게 나오지? 근데 왜 나만 이렇게 이렇게 나와? 비둘기 되게 귀엽다. 나 같아. 우리 어? 뭐? 한강 입수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네. 불법이에요 불법. 네. 혼나요 어르신들한테. 우리... 아 맞다 우리 후식도 먹어야 되는 거지. 어? 갈갑을 진 사람 아이스크림 사오기. 아이스크림 사오기? 안내 안내. 우리 먹어야 돼? 어, 먹어야겠는데? 너 진짜 왜 그래 젤 돼지가? 솔직히 평소에 젤 돼지잖아. 제일 많이 먹자. 돼지 아닌 척해? 오늘 방송이라고 너 좀 몸살이냐? 진짜로 이렇게 아, 컨셉 하면 안 돼. 아 내일 독방에서 이렇게 나올까봐? 아 너는 이거 괜찮아 너 돼진 거 다 알아 사람. 야! 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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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진 거 가위바위보! 졌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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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갔다 오세요. 아니 야, 야호 야? 야? 야호! 저 원래 야호를 이렇게 해요. 아 그래? 다시 가요? 다시. 야호! 이렇게 해요. 아니 가위바위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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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진 거 야, 가위바위보! 으쌰! 이겼다! 가위바위보! 갔다 와 빨리 돼지야. 야 빨리 야 너 이거 들고 갔다 나는, 야 제가 쉬고 있을게. 나는 그거 약간 과일맛 나는 크림 안 들은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잖아. 나는 제일 비싼 거 아, 보석바 단종된 맛? 아 보석바 맛있겠다. 단종된 맛 나올 수도 있을 거 여기. 아무튼 어떤 느낌인지 알지? 크림이 들지 않은 아이스 깨끼를 사야 돼 나는. 그러니까 얼음 과자. 아니 근데 아이스 깨끼도 아니야. 약간 상큼한? 아 텐트도 나를 무시하네. 뭔 말인지 알아? 야. 아, 얘, 내가 얘기하자 대답을 안 해줘. 저리가 대답을 해줘. 자 얘 빨리 정민한테 그러니까, 카메라 지워주고. 뭔 말인지 알지? 이렇게 크림으로 된 말 크림이 섞인 거 말고 과일맛 나는 상큼한 느낌이야. 이렇게, 이렇게 먹은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아우러질 수 있는. 야, 빨리 간다 빨리 출동. 돼지야 저거 들고 간다. 빨리 출동. 나는 아무거나 그냥 너 먹고 너 돼지야 너 가면서 돼지야 가면서 이렇게 한강 한강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와. 알았지 돼지야? 우리 돼지 출동. 정민이 이쁘게 생겼네. 정민이랑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들. 정민이 조심하게 잘 데리고 오세요. 다녀와. 아! 나 갔다 온다. 갔다 와. 왜 자꾸 반말하냐? 갔다 온다. 갔다 올게요. 맛있는 걸로 사와. 예. 아. 어디로 가야 되지? 아 한강이 참 날씨가 맑아서 좋네요. 어떻게 하는 거지? 잠시만요. 이거 안 접어서 그냥 하지 뭐. 오늘 날씨 많이 덥습니다. 무서워라 그랬지? 무서워라 그랬죠? 내가 벌칙한다. 아이스크림에 와사비 넣어간다. 진짜로.
한 명이다. 복불복. 물론 나는 아니지롱. 벌칙 아이스크림을 뭐 사지? 이것 좀요. 됐어. 돼버렸어. 아, 여기 있다, 지금. 네, 필요합니다. 앞으로 오세요. 다 드시면 돼요. 네, 여기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앞으로 오세요. 어이구, 그 영수 중. 네. 아, 사람 진짜 많다. 원래 제가 사람 많은 곳을 조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좋죠? 아, 눈을 못 뜨겠네. 너무 밝아서. 여기 좀 걸었다고 덥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한강입니다. 자, 좋죠? 대박이죠? 끝이 잘 안 보여. 눈이 부십니다.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 아이스크림 사왔습니다. 아이고 편안하게 계시네요. 잠시만요. 너 없는 동안 다 치워놨지. 뭐 사왔어? 고드름. 오! 어? 고드름. 고드름. 대박. 내가 원하던 거야. 와 센스 짱이다. 야 이 녀석. 플라퍼? 아 이 녀석. 플라퍼도 좋은데? 어 고민되네. 어, 너 이거 먹을래. 플라퍼 아무거나. 플라퍼가 맛있다 이거. 플라퍼 마이티. 야 고드름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이거 안 까져? 왜 안 벗겨지지? 진짜 오랜만이다. 아이고. 따줄까? 따줄까? 이게 약한 척해. 제가 갔다가 따줄까? 그래줄까? 사오는데 고생했으니까. 숟가락도 있는데 괜찮은데? 숟가락 맛있어? 아 근데 이거예요. 숟가락으로 먹어. 숟가락으로 맛있다. 그게 행복이야. 한게 행복이 없네. 행복하지. 네.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잠을 설쳤어? 설쳤달까. 잠을 푹 자야지 사람은. 그래야 되는데. 잠을 설쳤어. 우리 내일 음원 나온다? 내일이에요? 내일 뮤비도 나와. 내일이에요? 응, 내일 25일이잖아. 너무 신난다. 아이스크림 좀 예쁘게 먹어래. 어떻게 예쁘게 먹어? 그냥 예쁘게 어떻게 먹대? 예쁘게 먹어. 내가 예쁘게 한번 예쁘게 먹어봐. 피노카를 이렇게 들은 다음에 예쁘게 아 진짜 잘한다. 이제 예쁘게 먹어봐요. 오우. 예쁘게 먹어야지. 하트가 160만인데 예쁘게 먹어. 다시 붙은 거 아니지?
저희 이제 갈게요. 어딜 가? 집에. 아니 안 돼 안 돼. 어. 안 된다. 난 좀 더 즐길 거야. 너무 좋다 여기. 네, 한강에 보이는 곳에.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잖아. 강변 살자. 엄마야 오빠야 강변 살자. 누나야. 누나야. 내일 나오는 여비 음원이랑 유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셨죠? 아셨나요? 네. 아유, 왜요? 소리 좀 끄고 소리 끄고 소리를 끄고 보셔야 돼요. 인간 무시하지 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요, 요새 V앱은 소리를 끄고 보셔야 돼. 이 소리 내일 음원이랑 준비가 나와.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우리 팬미팅. 아 팬미팅은 너무 기대돼요. 7주년. 우리 프렌드가 7주. 아 내일 우리 그것도 하네. 녹방. 아, 내일 또 보네요 우리. 내일 또 보니까 우리 갈게요.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맞네. 내일 봐요. 안녕. 안녕. 저희는 좀 더 쉬다가 연습하러 갈게요. 내일 봐요. 맛있는 거 먹고. 안녕. 예쁘게 먹어야지.